쉬운 거 드립니다. 자, 창덕궁을 창건한 왕은 누구일까요? 어? 아,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아, 진짜 곤란하네. 누가 곤란해?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는데. 바로 태종. 네. 태종. 이방원이 예, 이 궁을 만들게 됩니다. 아, 이방원. 이방원 무섭잖아. 아까 얘기한 대로 창덕궁을 태종이 만들었다. 이해가 돼요. 내 거 맞네. 맞네.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아까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잠깐만, 얘기했어요, 이거?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지금 당연히 얘기했다고요? 저 그럼 왕 한 네 명만 좀 추려 주시면 객관식으로 저희가 뭐 아니, 이거는 그냥 창덕궁이요? 네, 창덕궁. 창건한 왕 이름까지 적었어요. 이름까지 얘기해요? 어, 그분의 이름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어? 어? 이름까지 얘기해요? 예. 네. 그때 들었잖아 우리 저기서 입구에서. 입구에 나 입구에서 얘기했죠. 나 입구에서 들은 왕은 적었어요. 예. 네. 이거는 그냥. 어, 나 이거 들었는데. 예, 창덕궁. 이름까지? 적었어요. 이름까지 얘기해요? 예. 네. 아니 세 글자 이름이요? 아 네. 쉬워. 본명이요? 쉬워.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예명이? 하지 마. 야, 왕이 예명 썼겠어? 이모모 어떻게 알아? 있어. 아니 이, 이름. 아, 이씨야? 뭐, 이씨야? 이종국 이런 거요? 이씨야? 이씨야? 아,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자, 펜 놓으시고요. 아니, 못 적었어요. 자, 펜 놓으시고요. 아니, 잠깐만요. 아, 이거 어떻게 알아? 아, 근데 나 뭐 헷갈린다. 괜찮아요. 여러분, 아, 나, 뭐, 나 이게 틀렸어, 무조건. 오늘 이 문제를 못 맞힌다 하더라도 이거를 통해서 확실히 알면 돼요. 네. 오히려 틀려야지 기억하게 되는 거야. 자, 김종국사. 김종국사. 네! 근데 나 뭐 헷갈린다. 괜찮아요. 김종국사예요, 김종국사. 정답하겠습니다. 김종국사부터 한번 볼게요. 김종국사. 정답은! 태종 이방원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정답. 다음. 왕자의 난으로. 자, 다음. 자, 다음. 선조 아니에요? 선조가 만들었잖아요. 아, 선조는 아까 임진왜란한테. 임진왜란한테부터 피난 가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석삼 씨? 아, 저 광해 아닙니다. 아니야. 나 기억. 제가 참 아, 오늘 얘기하면서 광해군을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자, 우리 송지호. 태조 이방원. 아, 태조는 태조. 예. 이 조자는 나라를 세운 사람만 예, 그렇죠. 쓸 수 있는 태조. 자, 죄송합니다. 선생님. 자, 선생님. 예. 역사가 좋아졌습니다. 네, 뭡니까?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바로 태종. 네. 태종. 이방원이 이 궁을 만들게 됩니다. 아, 와, 이방원. 이방원 무섭잖아. 아니야. 나 기억이 났어. 예. 역사가 좋아졌습니다. 네, 뭡니까? 부끄럽습니다. 태종 이방원. 자, 우리 공지로. 야, 너 어떻게? 어, 생각이 났어. Friday.